안녕하세요, 진이에요. It's Ginicorn. So right now I'm in Malibu.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꼭꼭꼭 찍고 싶었던 영상이 바로 오늘 올리는 영상 Get Ready With Me 영상인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립 컬러를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세포라에 가서 좀 이렇게 많이 서칭을 했는데 디올에 정말 예쁜 레드 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써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 메이크업 룩은 일상에서 간단하게 데일리 메이크업 룩이 될 것 같고요. 연말에도 충분히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Get ready with me 메이크업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let's get started. 저는 선크림 발라야 돼, 그치? 12월인데도 해가 되게 세요. 그래서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줘야 돼. 원래 겨울에 해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미국에 저의 베스트 프렌드 엘리자베스가 사는데요. 오늘 3개월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앉아서 있는데 say hi. Hi. 방금 만나가지고 우리가 말리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빨리 화장을 해야 돼요. 아, 됐어? 네, 땡스. 자, 제가 오늘 쓸 거는 디올의 포에버 스킨 파운데이션. 여기에도 이거 SPF가 있다. 이게 무슨 컬러야? Is this 2N? 2N. 좀 이런 컬러예요. 그냥 바로 대충만 발라줄 거야. 컬러 is good. 그치, color is really good. 내 스킨 컬러 그대로예요. 실제로 보면 더 훨씬 natural. 자기 컬러에 맞게 해야 돼요. 너무 컬러 안 맞으면 막 너무 허옇게 되고 이러면 살짝 이상한데. So I'm gonna do a little undercover concealer. 카메라 바꿨어요. 여러분이 좀 더 텍스처 잘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바꿨어요. TMI. 너 요즘에 시험 기간이었지? 여기는 미국 대학생들은 12월 중. 12월 중순? 그래서 얘가 시험 기간 때문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진짜 괜찮아. 죄송합니다. 야, 너도 좀 다크서클이도 써라 이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저는 꼭 컨실러를 써요. No matter like. Yeah. How less makeup I want to put on, must put on. Like, 밝아졌다. Yeah, all good. Draw in my eyebrows, which is like freaking important also. 이게 앞머리가 좋은 게 눈썹을 살짝 대충 그려도 보완이 돼요. 이게 이마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살짝 되게 열심히 그려야 되거든? 근데 앞머리가 살짝 이렇게 되면 it's fine, it's fine. 그리고 저는 여기 이마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안 해요. 왜냐면 앞머리가 기름이 빨리 져가지고 that's no no. Anyways, I'm gonna move on to my eyes. 타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디올 아이섀도우 팔레트예요. Dior Backstage Eye Palette. Number 2, Cool Neutrals. Be using silver highlighter. So I just like to use my fingers. Because sometimes I just like it really rough, you know? Like, 너무 막 브러쉬로 정교하게 되면 맞아, 나도 다 손으로 해. 살짝 정이 없어 보여. 근데 조금 이렇게 좀 거친 맛이 있잖아. Yeah, I'm gonna stop talking. Go a bit like down here. And then I'm gonna use Shimmer Lilac. 이거는 살짝 좀 중간까지만 밝은 걸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조금 조금씩 이 쌍꺼풀 라인에 가까워지게끔 어두워지면 훨씬 음영감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gonna be using Shimmer Purple to just like make my eyes look more defined. Thanks. See what are best friends for? To add each other sentences. Oh my god. 그래서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만 해주고 바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말이 많아서 긴 거예요, 영상이. 이거는 It's a Glow Face Palette. It's like number 2 glitz. I like to use their Glitter Strobe Pink Gold 요거 하이라이터. 이게 진짜 좋은 게 제가 이거 바르고 나갔을 때 엄마 친구분들이 막 뭔데 그렇게 빛나? 그래서 디올 하이라이터예요 이랬는데 다들 막 사시더라고요. 봐봐, 살짝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죠? 이게 하이라이터 존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마 앞머리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T존 해주시면 좋대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완전 딱 살아. 콧대가 높아졌어요. 하고 특히 연말이나 이럴 때는 좀 어둡잖아요, 파티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럴 때 좀 이렇게 하이라이터
빡 주면 그 사진을 딱 이렇게 플래시 터트려서 찍었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피치? 요 복숭아 컬러로 블러쉬를 해줄 거예요. 그냥 한 듯 안 한 듯. 그리고 Dior Backstage Contour Palette Number 1 Universal. So I like to always contour my face. Who doesn't like to contour their faces? So I'm gonna use Contour Light, which is like this one. So I'm just gonna do this. And I kind of like to mix it with highlighter deep. 그래서 이거를 컨투어는 제가 어디다가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이 구렛나루 부분부터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응? 아 그라디에이션 미세한 차이지만 좀 여기 보정된 요 보이시죠? 진짜 심하게 보여. 너무 보여요. 여기 눈썹 바로 밑에 이목구비가 잘 살아요. 주인공 바로 립스틱인데요. 따다. 요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되게 잘 쓰는 컬러라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얘는 635, number 635.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쓱쓱쓱 바르기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찾았다는 그 립 컬러가 바로 요건데 이게 새로 나온 거래요. 999, bloom, 999, bloom.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아직 쓰지도 않았어요. 너무 대박이죠? 너무 예쁘죠? It's so pretty. 아, 예쁘게 발라야지 이제. 이제 너 디어. 이 like it? I like it. 아까 이렇게 완전 내추럴이었잖아. 이렇게 하이라이터만 하고 그냥 기본만 잡아주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레드립만 해줘도 완전 연말 룩 하고 그냥 조금의 팁인데 이렇게 레드립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그냥 올 블랙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강렬한 여성? 아직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려고 해요. 짜잔! 이것도 디올. 오늘 다 디올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J'adore the perfume. 바로 퍼퓸인데 뚜껑이었어. 사실은 이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 맡았을 때 first word 성숙해? How about 엄마? Fresh. Fresh? 나는 I think it's elegant. Elegant하고 fresh하고 또 되게 mature 성숙한 그런 매력이 담긴 향수예요. 정말 perfect three words. And sexy. And sexy. 이렇게 마지막에 향수까지 뿌려주니까 훨씬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떨릴 때 향기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뭔가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자신감이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 나갈 때, 파티를 나갈 때, 긴장되는 자리 나갈 때 이렇게 향수 뿌리고 나가면 좀 더 든든한 느낌이 들 거라고 믿어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s for watching. Bye. Bye.